이에 앞서 월평가 원전사 연수원 다음 해조팀에 국회에 맞춰 공시 입장이겠습니다.
서인국에 남다라는 가난변이 있는데 지금은 초로 사가지고 등을 켰는데 그 당시에는 기름을 사서 켰는데 하도 이 여인이 가난하여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금씩 얻어가지고 등을 켰는데 초파에 되면은 나한테도 이제 전화가 오고 어느 분은 회장님 외국에 갔으니까 비서나 기사를 통해서 등값을 가져오고 등을 켜달라고 했는데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는 가난한 남자의 여인처럼 그 등이 다른 나라는 다 등을 꺼졌는데 그 등만이 오래오래 지속이 돼서 부처님 말씀에 자등명 겉등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며 자기를 밝히는 것이며 자기를 밝힘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으로 살고 있는 지역사회 진부면 정창군 강원도 지역사회라는 그 세계를 밝히는 것이다. 전 우주를 밝히는 것이다. 등불을 밝히는 것이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 부처님 제재시에 남다의 빈자 1등의 그러한 정신으로 등을 밝혀야 된다. 그러한 등을 밝힐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지금 언락을 학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일도 종식이 되고 가족간에 화합하면서 또한 미얀마 민주항쟁으로 인하여 어제까지만 해도 약 800여 명이 그렇게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우리가 자등문 법등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밝혀야 돼. 자성을 밝혀야 돼. 자기 마음을 밝혀야 되고 자기 마음을 밝히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나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밝아지는 것이다. 왜 그러면 이러한 OECD 국가 가운데 시민인데도 말 못하고 그러한 어린애들이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바로 이웃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나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족 자신부터 친구 여부터 동산 이부터 이것을 밝혀서 그러할 때 자등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법등명이 돼서 세계를 밝히고 우주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한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대산 월정사는 신라 천년에 그러한 때부터 내려온 그러한 일인데 기도와 정진이라는 것은 그런 아까 회장님의 거금 넣어놓은 그러한 등값이 아니고 우리 자신부터 여기 대중부터 바뀌자. 그리하여 오늘부터 이제 24시간 미래의 정신으로 등불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녹음방 조국어지고 실록의 계절이며 영의 계절이고 녹음의 계절이고 가정의 날인 이날 나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화창하고 우리 수행하는 월정사 대중부터 그러한 자등명의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등불을 밝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오대산 월정사 산 안에 있는 이 지역의 사암과 10개 시군의 100개 말사의 정진의 힘으로 영불의 목소리로 정진의 힘으로
이 지역이 더 달라지고 자비심이 발로가 되고 그 힘으로 동북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태까지 깨달음을 얻게 돼서 이 세계가 우주가 더욱 밝고 명랑하고 환기찬 그러한 세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시주님의 뜻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 대중으로부터 그러한 힘의 원천이 있어야 되고 원력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이루어져서 이 우주세계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흥각점터가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거의 소인자별로 짜여진 그 스님은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정진하고 24시간 기도하여 그 기도의 연물 소리가 이 우주 전체를 감흥시키는 감흥이 와야 됩니다. 감흥은 나 자신으로부터 감흥을 받아서 그 감흥이 이웃이나 옆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감흥이 된다. 그래요. 남나라가 나중에 비구니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득불이 되는 것이다. 이식적인, 정식적인, 권위적인, 근육수질적인 그러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심에 자비심의 정신으로 부처님 오실까지 오신 날까지 우리 정진을 하면서 등불을 하기도록 합시다. 밝히도록 하십니다. 은이 차운 거 오글체 아등여 중생 당생 납국통전 무량수 대본 성불도 Oh.